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까마득해 보여도 전문가는 2시간 29분이면 맨손으로 외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경실련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소득은 298만 원 올랐는데 서울 30평대 아파트 값은 5억 7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월급 모아서 집한채 장만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소박한 꿈이 롯데월드 타워 맨손 등반보다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밤을 새가며 가상화폐에 몰두하는 심정도 짐작이 가고요. 오늘의 한마디는 맨손 등반 불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